왜 이름을 텔레캐스터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텔레캐스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텔레캐스터인데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 그러네요. 자, 뭐 어떻게 얼추 보면은 뭐 텔레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오프셋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 허리 라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애들이 이제 오프셋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리시전 베이스를 보실 때 보시는 그 느낌이 이제 이게 맞잖아요. 예. 그리고 재즈 베이스 보면 이게 이렇게 언나가 있는 예. 그 느낌이 대표적인 오프셋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텔레는 원래 이렇게 아래 위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요거를 텔레가 원래 모양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그거를 이렇게 잡아늘렸다. 예. 여기는 좀 더 뽑으면서 이렇게 예. 잡아늘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뭐 텔레라고 볼 수도 있을 거. 우리 텔레 하나 있나요? 있어요. 아무거나 있어요. 하나 갖고 와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잡아늘리면 이런 느낌이 될지.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렇지. 이거를 여기 대가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둘, 이렇게 뽑은 거야.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허리가 틀어지면은 예, 평행사변형을 만든 거죠. 은근히 텔레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그거 치고 저는 이걸 오프셋 텔레라고 하려면은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됐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뾰족해. 뾰족해요.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느낌이 제규어나 예, 그런 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느낌이나 이게 야, 또 이렇게 하면 파이어버드 닮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거 이거 다 아, 네. 어. 그러네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즈 캐스터. 예.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이 파라노마 시리즈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약간 패닉의 느낌이라 예. 하여튼 파라노마 예. 오프셋 텔레캐스터랍니다. 예. 그래서 출처 디자인의 출처는 텔레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있다. 뭐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파라노말 첫 시간을 하면서 슈퍼소닉을 하면서 둘 다 약간 멘붕이 왔잖아요. 그 사운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적절한 형용사를 못 찾아가지고 예. 코믹하네, 사운드가 뭐 무슴네, 개그 같네 네, 막 이러면서 네. 하여튼 약간 좀 저희도 갈피를 좀 못 잡았었는데 네. 오늘 이 텔레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또 걱정이 됩니다. 자, 83만 6,500원의 건속가에 할인가가 669,000원. 네. 지난 시간이 589,000원이었으니까 좀 가격이 올랐네요. 네. 어, 나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나무가 왜냐하면 전장이 103cm라. 네, 네. 자, Made in China고요. 전장 103cm, 무게는 3.52kg, 두께는 39+1mm입니다. 12프레트 뚜레는 74mm요. 바디는 오쿰에 사용되어 있네요. 오쿰에 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91mm입니다. 메이플 지판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내로우 톨프렛입니다. 네,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하나, 마스터 톤 하나,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스루 뭐 텔레브릿지가 예, 크롬베럴 세들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는데 스펙을 읽을 때는 아 텔레인갑다 하는 그런 스펙들이 꽤 있죠. 뭐 저런 그 스트링스루 뭐 텔레브릿지의 크롬베럴 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텔레의 스펙들을 그대로 따르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 바디의 어떤 저 쉐이핑에서 오는 그 약간의 위화감 같은 게 텔레의 텔레 같지 않은 텔레라는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럼 사운드는 어떤지? 사운드는 좀 약간 덜 충격적인 것 같은데? 그럼 많이 덜 충격인데? 네. 저 네, 리어 픽업이고요? 이건 안 웃기네? 네. 이거는 그냥 멀쩡하네요. 그냥 괜찮네요. 네. 네. 오, 마샬하고 또 듣던 소리 같아요. 네, 네. 이거는 네.
좋다.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저 우리 슈퍼소닉 들었을 때는 와 저 사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했는데 실제로 봤는데도 이상해. 네. 알고 봤는데도 이상한데 이거는 네. 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 사람? 근데 만나보니 괜찮네 이런 느낌. 약간 네. 괜찮아. 약간 느낌 완전 다르죠 이거는. 팬더의 레드록. 많이 괜찮아요. 네, 이거는 그냥 스콰이어의 텔레 우리가 그냥 뭐 어 들어봤던 소리. 많이 괜찮습니다. 어, 들어봤던 소리가 나네요. 자, 마샬 개인. 마샬 잘 어울리는데? 네, 조금 뭐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아는 텔레에 비해서 약간 중저역대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왔습니다. 네, 멋져요? 멋있어. 반주문 쳐들어보겠습니다. 신난다. 네, 이건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건 그냥 우리의 예상 범주에 있는 그런 사운드. 그냥 단순히 생긴 거에 대한 위화감이 좀 있었다 뿐이지 이거는 결국엔 까봤더니 아는 애였어요. 네.
다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그 첫 방을 세게 맞아갖고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 다행히 별일 없었던 네, 오프셋 텔레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네, 이 뭐 앞으로 파라노말 시리즈가 얼마나 이상한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첫 시간에 슈퍼소닉이 제일 이상한 애가 아니었을까? 네. 뭐 그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 더 나온다 그러면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전전날쯤에 준비해요. 그러니까 네. 자, 그 오늘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파라노말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우리 어퍼니스 시리즈도 있고 뭐 클래식 5도 있고 근데 다 스트레트면 스트레트처럼 생겼고 텔레면 텔레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콰이어니까 그 좀 저가부로 했는데 똑같이 생긴 걸 만들어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전 이렇게 드릴 거 이렇게 좀 옵셋으로 만드는 게 예, 스콰이어에 나아갈 길.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끈하게. 예. 저는 일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 네. 네. 오프셋이 나아갈게. 어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네. 네. 저는 천만다행 아는 텔레. 천만다행. 아 모르는 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뭐, 텔레마스터 이렇게 주기에도 뭐하고. 네. 뭐 본점 수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야, 몇 대면? 8대 8.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더 바꾸질 못하겠어요. 네, 뭐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비교 대상도 없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콰이어에 나아갈 길 나아갈 길인지 그냥 예, 자기네들이 그냥 나가고 있는 길인지 잘 모르겠는데 길을 잃었어. 이게 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로 나가고 있네요. 자, 다음번에 예. 또 파라노말 준비되는 대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유 이상한 기타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다행이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스콰이어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